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세를 보이자 이제는 뭐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 이렇게 된 이상 정면 돌파를 하자라고 판단한 윤석열 정부가 급기야는 사적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사과나 해명 대신에 적반하장과 법적 대응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독재의 진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대국민 언포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윤석열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강공모드로 나오자 오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인 강승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악의적 프레임이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승규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공무원의 총무비서관실 근무에 대해서 검찰 공무원 2명이 전문성을 갖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인원 중 약 1%에 불과한 인원을 갖고 마치 검찰 출신이 비서실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 대통령 비서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채용과 인력 파견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는 약 200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견 근무 중인데 그 중에 검찰 공무원은 5명이랍니다. 문제는 검찰 공무원이 20명이고 30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헛다리를 짚는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 20여 명의 검찰 공무원이 비서실에 파견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지인의 아들, 친구의 아들, 마누라의 지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과의 연관성이고 사적 채용인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씌운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정면 승부로 차라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면 승부를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주기환 전 국임당 광역시장 후보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내내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대선 기간 희생하고 봉사했던 실무자들을 사적 채용이라는 틀로 호도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결국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JTBC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안정권의 누나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도 투잡을 냈다는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GZS그룹의 사내 이사로 2020년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앞서 윤석열의 지인 아들인 우 씨도 투잡을 해서 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는 보도가 있은 뒤에 또 나온 것입니다. 분명 대통령실은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했으며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명이나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이 직접 투잡을 허용한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하고 허용한 적이 없다라면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처벌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하여튼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곳인 듯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용화대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면서 강경모드로 나서고 있지요. 어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이 사적 채용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에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라고 일갈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인사 문란에도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에 탈북 흉합범 추방이란 본질을 가린 채 신북풍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김영배 의원은 검찰 과학을 넘어서서 검찰 계엄 수준이다. 능력주의, 실력주의라던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냈습니다. 이날 이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 상황을 보면 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정권이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가했습니다.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강하게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용화대에서 이렇듯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죠.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경 대응을 한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도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의원을 저격하며 방송에 나가서 적폐들보다도 못한 짓을 벌이고 있는 이 호박계 의원들을 정말 어찌해야 할까 싶습니다. 어제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토론회 발제에서 이재명 의원은 적극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을 했지만 중도 확장력에는 한계가 또렷했다. 젖잘싸 노선에서 나타난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치, 대의보다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 정치, 민심에서 멀어지는 배타적 팬심 정치, 그리고 개인 인물에 의존하는 메시아 정치 등 기존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졌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통합이 어렵다. 변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 서른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당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본인은 당을 쇄신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바로 분당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당을 위한 길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분당하겠다는 소리죠. 자, 이 외에도 강병원, 윤현창 등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저는 저들이 왜 이렇게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짜고 연일 언론 플레이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해보자. 그래도 안 된다면 이재명 의원을 엮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이 있을 때는 박지원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조용하더니 박지원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며 이렇듯 난리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머지않아 분당의 수순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니들이 하시고 싶은 정치가 있으시거든 창당하셔서 밖에 나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가주시면 베리베리 땡큐, 왕땡큐, 슈퍼울트라 캡숑 킹왕창 땡큐입니다. 정말이지 징글징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동재를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다 잘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안대눈을 조롱했던 수구 유튜버 두 명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인데 200만 원이고 누구는 실형을 구형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어느 게 위법인지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조국 최강욱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